리뷰에서 보니까 그분은 되게 키가 좀 작아 보이던데. 키가 좀 작아요. 예. 그렇지. 그래 살쪄놓으니 더 작아 보이죠. 아, 요새는 이제 운동 안 하니까 이제 살이 좀 많이 많이 됐어요. 아무튼 그거 해요. 살이 쪘지. 감도 가가 하체가 아. 조금 길고 상체가 작아. 상체가 우위가 작아. 여또 나중에 유명한 사람 또 누가 또 태어났어요? 여 동네 터가 키가 그만이 좋은데. 이거 뭐 박사 같은 분들도 많이 태어났겠다 보이. 앞으로 나오겠죠. 옛날에는 서울대 그 옛날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 몇주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데 저 사실은 우리 아줌매들이 부럽다. 어디 이 앞으로 똑바로 가면 돼요. 저 공원 가려면 여기로 올라가요. 아, 집에 가보려고 집에. 아, 집은 여기로 올라가요. 여기로. 혹시 공항으로 압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예. 있어요. 집 근처 구경하고 또 좋은 기운 받으려는지. 올라가요.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그 텔레비 보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삼척에 왔습니다. 그 좋은 기운 좀 받으려고. 아니, 메달이 우리끼인데 와,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그 엄한 데로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그지야?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한 데좀 찾아왔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이 집이 특별한 저 집입니다. 우리 저그 올림픽 때 올림픽 그 뭐고 마라톤 있잖아요. 그 금메달 딴 황용조 씨. 거기 이제 살던 고향집 자택입니다. 여기서 우리 저 마카롱님들하고 시청자님들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 그렇게 제가 삼척에 왔습니다. 이 모친은 여기 이제 살고 계신다고 이제 극하시네요. 오륜기도 저 보이소 지금 걸리가 있잖아요. 황용조 씨그 고향 그집 앞으로 요렇게 멋진 또 바닷길이 그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경치 정말 좋지요. 이 푸른 동해 바다가 쫙 펼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와, 바다 물색도 너무 좋다. 이쁘지요? 예, 갈매기도 하늘 날아다니면서 끼룩끼룩 거리고 저 앞에 이제 배도 고기를 잡고
참 평화로워 보이네요. 금메달 이스트 고향 마을에 왔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님들도 그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소. 여기 바위도 우뚝 솟아있는 게 되게 웅장해 보이네요. 오늘따라 바다 물색이 정말로 좋습니다. 바람은 좀에 불기는 부는데 물 색깔이 진짜 이래 좋네. 위에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조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바닷가 해안가 산책로가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야,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놨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지? 데크로드 이렇게 걸으면서 보니까, 와, 진짜, 이 바닷길 풍경이 정말 이게 장난 아니네요. 이런 바위 하나하나가 이 바다 물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쪽으로 가볼까? 다 왔네요. 여기가 용굴 가는 데입니다. 용굴. 옛날에 여기 저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마을에 사는 그 한 어부가 저녁에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이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바닷가에 이제 죽은 이무기가 보이면은 그거를 이제 거두어가지고 정성스럽게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꿈속에 노인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극하고 나서 이제 그 어부는 아침에 배 타고 이제 포기 잡으러 나갈락 하다가 그 바닷가에 진짜 죽은 이무기를 발견해가지고 그 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이무기가 죽은 이무기가 살아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용으로 그 변신이 돼가지고 하늘로 승천을 했다고 극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어부는 배 타고 나갈 때마다 계속 풍년이고 또 자손 대대로 좋은 일만 가득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극하네요. 그런 저 전설이 내려오는 용굴입니다. 여기가 우리 시청자님들도 좋은 기운 많이 받으이소. 여기도 보니까 작은 배 정도는 충분히 안으로 왔다 갔다 하겠는데요. 저 안에까지는 제가 뭐 들어가보지는 못하지만은 여기서 봐도 그 굴이 좀에 저 깊어 보입니다. 저 앞으로는 거북바위, 촛대바위 다 보이네요.